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신발을 신고 한번 산행을 해보려고 저 멀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가까운 아차산을 왔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예, 지금 크라운 DD GTX 신발을 신고 아차산을 오르고 있는데, 아차산은 바위나 이런 돌멩이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산이죠. 근데 지금 올라갈 때는 듀얼 다이얼에서 아래 있는 것만 사용을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끈은 풀어놓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언박싱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밑에 다이얼만 사용을 해서 위에 올라가고, 하산할 때의 발목 부분을 조여줘서 발목 자체를 갖다 안전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고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럼 또 계속 가시죠. 295.7m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시 내려갈 건데, 올라올 때는 지금 밑에 끈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 하산을 할 때는 위에 끈을 조여서 혹시 모를 발목이 접질리는 거나 그걸 하기 위해서 피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블랙야크하고 보아 테크놀로지하고의 협력해서 만든 제품, 크라운 DD GTX 제품을 가지고 더욱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뭐 테스트를 솔직히 해봤자 그게 그거겠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내려갈 때 하중이 앞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위에 끈을 조여서 해서 피팅감을 줘서 하산 시 발목 부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쏘여 보겠습니다. When the rain comes, we'll end.
지금 이제 하산을 하는데 바위 구간과 돌멩이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 끈을 조금 더 피팅감을 줘서 발목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 하고 하산을 합니다. 이렇게 듀얼 보아 다이어를 쓰는 장점이 코스나 순간순간에 그 코스에 맞춰서 다이어를 조절을 하고 피팅감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일단 또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크라운 DD GTX하고 산행을 해봤는데요. 그 올라갈 때는 편하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피팅을 듀얼 다이얼, 보아 다이얼 두 개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지형 지물에 맞춰서 피팅을 조절할 수 있는 블랙야크 크라운 DD GTX의 장점을 절실히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발목이 약하거나 하신 분들이라면 크라운 DD GTX를 사용하셔서 피팅감을 더 한번 높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